그러니까 여기는 천에 50이고 천에 40짜리 방들도 이 건물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방도 천에 40 중에서는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천에 50도 이것도 넓은 것 같아서 왔는데 역시 넓네요. 일단은 3m 20. 3m 20에 냉장고에서부터 벽까지는 4m. 분리형이면은, 분리형이었으면 여기서부터 재야 되니까, 분리형 원룸하고는 그렇게 비교해보시고, 지금 불을 여기도 켜지 않았습니다. 켜지 않아도 창도 크고, 채광도 굉장히 밝아서, 그리고 앞에 보면, 앞에 뻥 뚫려 있어요. 층은 현재 2층이고, 앞에 이렇게 뚫려 있고, 이쪽이, 동쪽. 동쪽 맞나?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이라서 아침에 해는 아주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창도 많이 크고, 앞에 이거 보셨죠? 여기 밖에. 뻥 뚫려 있어서, 뭔가, 해를 가릴 만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옷장이 하나 반에 저기 수납장하고, 책상도 크네. 저기 신발장. 신발장 이렇게. 신발장 있고. 여기는 화장실. 내 건물이 꺾여 있다 보니까 화장실 쪽이 조금 여기가 꺾여 있네요. 근데 여기 샤워기 따로 물 일부러 틀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큰 게 아니고 이거를 올려 놓고 안 내려 이거를 이렇게 올려 놓고 이거 아, 이거를 수도세 내고 가세요. 주인이 이 형이랑 뭐 수도세 내려야겠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창문에 두 개가 있네 화장실에. 그래서 요 건물에 이 크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싸고 작은 크기는 좀 있는데, 딱 요 가격에 이제 이거는 이제 끝에 방들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아주 좋네요.